역동과 감동 한화원큐 K리그2 2013 12라운드의 경기입니다. 충북 청주와 천안 시티 FC의 맞대결 서우정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다비르의 공을 김명순이 압박을 해서 빼냈습니다. 자, 반대전을 해야죠. 분위기를 잡았어요. 멀리서 공까지 내려 슛! 터치! 박진성. 박진선이 멀리 보면서 붙입니다. 어, 왔어요! 도르지! 골! 조르지가 드디어 터집니다. 스코어 1대0. 하지만 공은 아직 안 나갔어요. 박진성의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추가골 터뜨리는 충북 청주입니다. 아, 충북 청주 전화위복이 됐네요. 자, 이석규가 중앙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박하요코입니다. 박하요코 들어갑니다. 박하요코가 넘어지는데요. 아, 찍었어요. 페널티킥. 박하요코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박하요코 들어가는데요. 박하요코. 재차 밀어넣습니다. 스코어 2대1이 됐습니다. 천안에게 행운이 따라주지 않는가 싶었지만은 마지막 집중력 따라붙습니다. 따라붙는 조르지. 조르지. 조르지 빼냈습니다. 조르지. 조르지 찬스. 조르지. 자, 슛다. 6탄 방어. 6탄 방어. 중앙으로 보내줬습니다. 박스 안쪽 진입됐어요. 자, 김종민 내줬고 두 선수가 옮겨 넘어지는 점 슈팅. 막았습니다. 박태환의 펀칭. K리그 데뷔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승엽 선수도 살려냈어요. 슛. 아, 막았어요. 박태환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걷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충북 청주가 2대1로 홈에서 K리그1, K리그2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